경제 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자, 우리 지금 경제를 배우고 있어요. 경제를 배우고 있어요. 자, 생산활동의 종류 볼게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직접 얻는 활동. 자, 농업이죠. 버섯을 캐요. 우와, 대빵 크다. 임업이죠. 그 다음에 이건 어업이에요. 고기를 잡아요. 새우를 잡는 것 같아요. 겨울인 듯 보여요, 그죠? 되게 춥겠죠? 추울 거예요, 그지? 겨울에. 생산활동에 필요한 거는 뭐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어디에서 얻는 거야? 자연에서 직접 얻는 거예요. 특징은 뭐예요? 자연에서 직접 얻는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주로 이건 1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이건 2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뭐가 있어? 제조업이 있고요. 건설업이 있어요. 제조업은 이렇게 공장에서 만드는 거를 얘기하고요. 그지? 아이스크림도 공장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신발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제조업이라고 그래요. 건설업은 건물 짓는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것도 뭐예요? 2차예요, 2차. 생활을 편리하고 편리하게 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는 거 3차 산업이죠. 어떤 게 있어요? 금융업이 있어요. 금융업. 그죠? 여기 은행이죠. 딱 봐도 저축하는 돈을 관리해 주는 거 3차 산업인데 금융업이 있고요. 물건을 배달해 주는 거.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 되겠죠. 그죠? 공연을 해요, 공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이 공연하는 거. 생산활동. 우리 생산활동의 종류에는 농업, 업, 임업 같은 것도 있고, 제조업, 건설업도 있었고, 이게 금융업이지. 금융업, 그 다음에 의료업, 그 다음에 공연하는 거, 이런 3차 산업도 있었어요. 1차, 2차, 3차 산업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 생산활동을 종류별로 볼게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직접 얻는 게 있고,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게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로 일단 구분을 할 거예요. 자연에서 얻는 거는 농사 짓는 거죠. 그죠? 농사 짓는 게 있어요. 뭐, 이거는 뭐예요? 아까 업도 있지만, 그지? 응, 비슷한 거죠. 양식업, 그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광업도 있네요. 응? 자, 생활에 필요한 거 공장에서 만들고 제조업하고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 건설업이 있다라고 그랬죠? 달력 공장에서 달력 만들고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고 김치 공장에서 김치 만들고 건물 이거 건설업이죠. 어? 그다음에 텔레비전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편리하고 즐겁 깨 해주는 거, 학생 가르치는 거, 환자 치료하는 거, 머리 잘라주는 거, 기차 운전하는 거, 주사 놓는 거, 화장품 판매하는 거, 이삿짐 운반하는 거. 이렇게 물건 판매하는 것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거야. 왜 만드는 건 벌써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지? 보조단 한번 볼게요. 생산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생산활동을 안 하면 우리는 물건을 얻을 수가 없죠. 맞아요? 생산을 안 하면 물건을 만들고 운반하고 판매하는 모든 활동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활동을 우리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생산활동이 필요해요. 우리 이거 좀쓸줄 알아야 되겠다. 주관식으로. 그지? 맞아요? 썼으면 좋겠어. 그지?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거야.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만드는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요두 번째 부분에. 땅속에서 캐낸 철광석으로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그죠?
과수원에서 재배한 포도로 잼을 만들잖아요. 잼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죠. 산에서 나무를 베어 책상을 만들어요. 물고기로 통조림을 만들어요. 그죠? 응? 공장에서 생산하는 달걀. 달걀은 닭이 났는데 이 달걀을 우리가 바로 살 수는 없어요. 공장에서 좋은 달걀을 가려내고 깨끗하게 씻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상품으로 만들어요. 공장에서 달걀을 생산하는 과정은 빛을 비추어 가지고 잘못된 달걀을 찾아요. 그 다음에 씻어요. 날짜 찍잖아요. 그 다음에 포장해. 우리 그 마트에서 파는 제일 싼 달걀은 계란판 위에 분홍색 투명한 걸로 이렇게 덮어놨죠. 그죠? 그리고 그 달걀에도 물론 이렇게 날짜가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비싼 거는 아래 위에가 다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격이 좀더 비싸죠? 그죠? 좀더 비싸죠? 달걀 똑같은데 비싸요. 좋은 달걀은요, 그 시골에서 그냥 양계장에서 막 말고 풀어놓은 닭 있잖아요. 뭐 풀도 좀 먹고, 그지? 뭐 이렇게 뭐 벌레도 좀 잡아먹고 이러면 달걀을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까가지고, 그죠? 까가지고 이 노른자가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요. 이 노른자가 노래요. 그리고 잘안 터져요. 비싼, 그런 유정란 같이 비싼 건. 근데 그냥 이거 싼 달걀은 이렇게 딱 하면, 후라이 하려고 탁 하면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 혼자 터지기도 해요.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리고 노란색인지, 희미한 노란색이 나와요. 희미한 노란색이. 다만, 그 제일 작은 달걀은 제일 하품이고요. 좀 여유가 있으시면요, 이 달걀 보면 그 달걀 그 전체에 30개 들었잖아요. 30개 맞나? 30개에 그람이 있어요. 1500g짜리가 있고요. 1500? 400. 그래. 보통 싼 달걀은 하나에 46g 정도 해요. 응? 30개 들었으니까 얼마야? 1200, 1300 정도 되잖아. 그지? 1300g 정도 되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비싼 거는 1500g 이상, 1700이 정도 해요. 그럼 이 달걀이 크겠지? 크다라는 건 크기만 할까? 품질도 조금은 좋아요. 조금. 많이는 아니야. 많이는 아니야. 이걸로 그걸 구분하지는 않아. 그지? 그렇지만 얘는 진짜 성의 없는 달걀이고. 자, 응? 달걀 보니까 괜히 그 얘기를 하게,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옆에 달걀. 생산활동의 중요성. 생산활동이 왜 중요하냐? 자, 우유를 마시지 못하게 된 까닭. 우유는 젖소의 젖을 짜서 만드는데 최근 들어 병에 걸린 젖소의 수가 늘어났어요. 병에 걸린 젖소의 수가 늘어났어요. 젖소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병에 걸린 젖소 우유를 받아다가 다른 우유랑 섞으면 좋아? 안 되겠지? 그러니까 원유가 부족해지겠죠? 맞아요? 반면에 여전히 우유를 찾는 사람은 많아서 우유를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우유를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우유를 사기 위해 상점에 가지만 우유를 살수 없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병에 걸린 젖소가 늘어나면 원유가 부족해져서 우유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유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죠? 우유를 운반하거나 만드는 뭐예요? 만드는 생산활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산활동에. 알았죠? 오랫동안 우유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우리 소비자들이죠? 사 먹는 사람들은 우유를 사 먹지 못하게 돼요. 또
오랫동안 우유 생산을 하지 못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우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이 없어지겠죠? 일이 없는데 계속 회사 다닐 수 있나? 일이 없으면 못 다니게 돼요. 우유를 재료로 만드는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빵에 우유 들어가죠? 과자에 우유 들어가죠? 아이스크림에 우유 들어가죠? 커피에도 우유가 들어가요. 들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우유를 재료로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문을 닫을 수 있어요. 망해요. 그죠? 우유를 운반하는 사람 또는 판매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손해를 보겠죠? 손해만 봐? 이 사람들도 문 닫아야지. 그지? 맞죠?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그죠? 오랫동안 우유 생산이 안 되면요. 이거랑 관련된 사람들은요, 다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죠? 문을 닫게 돼요. 생산 활동의 중요성 볼게요. 우유 생산처럼 생산 활동에, 우리 이 표현, 생산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생산 활동도, 그지? 다른 생산 활동, 이런 것들도, 그죠? 다른 생산 활동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생산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물건을 만든 사람이나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 누구? 물건을 만든 사람, 또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어렵죠? 이 사람들은 못 팔아서 돈못 벌고, 이 사람들은 못사 먹어서 고통스럽겠죠? 작은 생산 활동도 뭐라고?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어떤 생산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 그와 관련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 관련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물건을 사서 이용하는 사람, 둘다 손해를 보게 돼. 알았지? 둘다 손해를 보게 돼요. 작은 생산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볼게요. 생산 활동 중에는 운반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죠, 물건을. 그죠? 물건을 운반하는 일도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산자는 못 팔고요. 소비자도 뭐요? 못사 먹어요. 그죠? 피해를 입게 돼요. 배추 가격이 많이 오른 까닭. 계속된 폭우와 산사태로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대요. 그러면 비가 일주일 동안 오는 거야.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면 시골에서 서울로 이렇게 어떻게 돼? 배추가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겠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추 가격이 비싸게 되겠죠. 올라가게 되겠죠. 강원도에서 생산된 배추가 도시의 소비자에게 운반되지 못하고 있어요. 강원도 지역. 배추를 팔지 못해서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배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썩지 않아요. 배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추가. 그지? 응? 그러면요. 가운데서 꽃대가 올라와서요, 이쁜 꽃이 펴요. 그러면 먹을 수는 있는데요, 맛이 없어져요. 맛이 없어져요. 매우 맛이 없어져요. 알겠죠? 이 무도 꽃 피고요, 배추도 꽃 피고요, 다 꽃해요. 알았지? 이런 야채들은요, 우리가 꽃 피면요, 막 금세 펴요. 원장님이 요즘에 이 채소에 관심이 많은 거 알죠? 그죠? 이 아파트에서는 시금치 잘못 길러요. 왜? 꽃이 펴요. 꽃이 펴요. 바로 펴요. 새끼인데도 꽃이 핀대요. 꽃이 피면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알았죠? 도시 지역은
배추 가격이 계속 오른대요. 우유가 부족해진까닭. 젖소들이 병이 들어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가 부족해져요.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과 우유를 만드는 사람들 간에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으로 우유 생산량이 부족해졌대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여러 번 읽어보세요. 배추의 운반이 이루어지지 않을 까닭.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길이 끊겨서 운반할 수 없어서 그래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통 볼게요. 물건이 생산자에게서 소비자, 생산자가 만드는 게 소비자한테 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 뭐라고 그래? 유통이다. 유통이 없으면 농민들은 수확한 곡식과 채소를 팔기 위해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고, 곡식과 채소가 필요한 사람들은 곡식과 채소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농촌을 찾아다녀야 돼요.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이런 수고와 불편함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누구 거냐? 한번 줘봐라. 별로 안 좋은 것 70페이지 핵심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내가 찢은 거 아니다, 이거? 농사를 짓는 일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농사는 그저 자연에서 직접 얻는 거죠. 자동차나 신발을 만드는 일은 생활에 필요한 땡땡을 만드는 생산 활동입니다. 은행에서 사람들이 저축하는 돈을 관리해주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생활을 편리하게 즐겁게 이런 게 있어요. 우유 공장에서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우유를 만들 우유 공장이 문을 닫으면 누가 먹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소비자예요. 어떤 가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건을 사서 사용하는 사람, 그와 관련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돼요. 생산 활동은 이럴 수가 생산 활동이 생활동? 아, 안타까워요. 좀 보기 안 좋네요. 넘겨주세요. 얘 이름이 뭐라고? 세 글자. 그거는 이양기가 모내기 하는 걸 걸? 얘는 콤바인일 거예요. 아, 이거 참. 이양기를 찾아볼게요. 저 사람 야구 잘하나 보네. 진짜? 잘해? 잘하나 보죠.
이양기로 첫 보내기. 여기 이게 그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아까 그 젖은 그지 여기를 다녀야 되잖아 그지 다니면서 모를 자동으로 여기다 모판 모판을 여기에 이렇게 꽂아놓고 봤어 우리 뭐라고 얘가 이양기 모내기가 아니라 이양기 알았죠? 이거 하는 거 모내기 하는 거 얘는 추수하는 건 뭐? 콤바인 자 이양기는 모내기 얘는 추수하는 거예요 가의 생산활동에 대한 설명인데 저렇게 빨리 답을 얘기하면 원장님이 힘들어요 뭐지요? 이래야지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나의 생산활동. 고기를 잡는 거죠. 야, 이거 문제 수준이 영 아니다. 어린이집이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다죠. 아, 이 문제가 이거 왜 이래? 이건 좀 어렵네. 생산 활동의 공통점. 사람들 소비자를 즐겁게 혼자서 할 수 없다. 생활이 필요하다. 점수 좀 나갑니다. 많이는 안 돼요. 둘다 생산 활동. 점수 1점? 조금 눈꽃만큼만. 자연에서 직접 만난 활동. 이걸 다 써야 되겠죠? 생활에 필요한 것은 그죠? 이걸 생활 앞에 보고 써도 돼. 예, 필요한 한 것을 직접 자연하고 직접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지. 무슨 활동? 오씨 어린이집 수준에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수준으로 나오면 어떡해 우리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생산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 왜 필요하지 아까 필요한 이유 모든 거를 혼자 할 수 없고 필요한 물건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활동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이 아닌 거. 만드는 거. 제조업, 건설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5번이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은 대부분 공장에서 만들어지죠. 사람들이 저축하는 돈을 관리해줘요. 그쵸? 이거 너무 쉽죠? 다음 중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 이건 자연에서 얻는 거죠. 자연이죠. 제조업이죠, 제조업. 그죠? 제조업이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보기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직접 얻는 것을 밭농사죠? 밭농사죠? 과일을 기르는 게 아니라 파는 거죠? 이건 아니죠? 김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잘라요? 네. 자르기 맞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나무를 자르는 거 이거 어렵네요. 이걸로 봐야 될까요? 네. 나는 좀 힘든데 이해하기 너네는 잘한다. 그치? 맞아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 만들기라고 써있네. 그치? 그죠? 나머지? 팔고, 나르고. 그죠? 보기에서 생산활동이 아닌 것은 일단은 하나하나씩 해볼까요? 우리 자연에서 직접 얻는 거 이거 자연에서 얻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드는 거 이거 시험지 인쇄하기? 이거 애매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애매해요. 꼭 확실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연을 자전거 학생 가르치는 거는 생활을 편리하고 즐거운 거죠. 그죠? 이건 소비활동이에요. 이건 그냥 노는 거예요. 알았죠? 그죠? 디귿하고 리을이에요. 시험 문제가 되는 거는요.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우리 이거는 여가활동이에요. 여가활동. 여가활동. 알았죠? 니은과 과일 따기예요. 속하는 거. 그죠? 벼를 수확하는 거죠. 농업이죠. 그죠? 공장에서 달걀을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 포장을 맨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잘못된 달걀을 찾고요. 씻은 다음에 날짜를 찍어야 되겠죠? 날짜 찍은 다음에 씻으면 날짜가 지워지겠네. 그지? 이해가 좋겠네.